안녕, 연우예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던 두 번째 가을 하울, 근데 약간 겨울을 곁들인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는 건데 제가 좀 급하게 예약을 하다 보니까 아래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잡음이 섞일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급쌀쌀해졌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평년 기온을 회복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14개 정도고요. 니트를 무려 6가지나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좀 다채로운 색깔의 아이템들도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아이템은 루그너의 이번에 새로운 신상 가디건이에요.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고 니트로도 입을 수 있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루그너 블라우스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신상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두께감이 상당히 좀 느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금 입어도 조금 덥고요. 이너 목폴라 티랑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은 조금 더 추워져도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부들부들한 니트 스웨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까끌거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가벼운 이너 하나 같이 챙겨 입는 거 추천드립니다. 같이 코디한 요거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링서울 제품이에요. 제가 링서울에서 제품은 처음 구매해보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두께감이 과하게 느껴지는 원단은 아닌데 약간 따뜻한 엄청 얇은 모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을 겨울에 입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장감도 살짝 있기는 한데 키장에 입기에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롱스커트여서 키 큰 분들도 미디 기장으로 잘 입을 것 같고요. 뭔가 딱 떨어지는 핏감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쵸? 구김 같은 것도 티 잘 안 나고 되게 잘 빠진 스커트 같아요. 이번에는 반바지랑 부츠로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하죠. 저는 키가 좀 작다 보니까는 하의를 짧게 매치하는 게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바지는 제가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컬러를 모두 구매한 바지고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골덴 소재여가지고 털이 좀 금방 묻는 제품인데도 이렇게 별로 털이 많이 안 묻어 나오죠. 털 빠지면 별로 없는 니트고 바지도 핀턱이 되게 예쁘게 잘 잡혀있어서 하체 약간 신경 쓰이는 분들 커버하기 딱 좋아요. 부츠 제품 같은 경우에는 JSNI 제품이에요. 저 여기 신발도 처음 신어보는데 좀 되게 널찍널찍하게 나와가지고 종아리 막 타이트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다리가 얄쌍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핏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뭔가 워머 낀 것처럼 올라오니까 핏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부츠는 235에서 40 신는 편인데 두꺼운 양말 신으니까 이거 지금 양말 신고 신더니 딱 맞아요. 240 선택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아무튼 굽도 되게 적당히 있어가지고 올 겨울에 좀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니트도 JSNI 제품인데요. 여러분 색감 미쳤죠? 장난 아니잖아요? 보자마자 진짜 한눈에 반해서 바로 고른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 완전 웜톤에 꽂혀있지만 그래도 이 컬러감은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 그냥 딱 겨울 대명사 같은 컬러들의 조합이죠.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앙고라 재질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가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털날림 같은 거는 많이 안 심한 편이긴 한데 조금 따가우니까 이너랑 같이 코디를 하면 훨씬 더 기분 좋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신에 이제 앙고라이기 때문에 장점인 거는 보이기에는 되게 부들부들해 보인다는 거? 보면 이렇게 어깨에 살짝 퍼프가 들어가 있죠? 근데 과하진 않기 때문에 어깨가 뭐 심이 넓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분위기가 더 예뻐 보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평소에 이런 스타일 조금 선호하셨던 분들이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입은 요 하이, 이거는 방금도 제가 입었던 골든 바지의 베이지 컬러예요. 베이지 컬러도 느낌 되게 다르게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되게 잘 메고 다니는데 보기에는 되게 심플하면서도 은근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코트에다가도 잘 어울리고
컬러 자체가 좀 클래식해서 그런지 어떤 코디랑도 잘 어울려서 요즘 되게 잘 메고 있어요. 특히 가방 같은 경우에는 투웨이로 이렇게 크로스백도 멜 수가 있고 숄더백으로도 착용이 가능해가지고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던스트 제품이에요. 던스트는 제가 매 시즌마다 꼭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가격 대비 퀄리티도 조금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배송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저 이거 사고 하루 만에 배송이 됐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머예요. 핸드 워머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되죠. 그쵸? 뭔가 받아보기 전에는 되게 얇은 소재고 좀 많이 핏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받아보니까는 되게 도톰한 소재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톰한 울 니트 형태고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니트 중에서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니트예요. 얘는 따가운 것도 안 느껴지고요. 두꺼운 아우터 입을 때는 조금 이너를 얇게 입게 되잖아요. 그때 딱 입기 좋은 니트라고 생각을 듭니다. 완전 뽀용뽀용한 딸기우유 컬러예요. 제가 이거 스토리 올렸는데 문의 되게 많더라고요. 다이애그널 니트 제품이고요. 여기 약간 트임 있는 게 포인트인 제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잠가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멋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얘는 굳이 계절감을 따지자면 봄, 가을용이라서 사실은 좀 얇기는 해요. 두꺼운 아우터 입을 때 이너 제품으로 좀 자주 입었던 것 같은데 다이애그널 옷이 좀 질도 좋고 퀄리티나 디테일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제가 아이보리 니트도 구매를 했는데 배송 지연이 한 달이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룩북 찍을 때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그런 메시지 없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는 좀 기분이 나빠져서 취소 처리했습니다. 니트 제품 자체는 예쁜데 약간 애증이 생겨버렸네요. 물론 뭐 사정이 있었겠죠? 요즘 이런 백신 접종 룩이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어요. 핏감 되게 예쁘게 떨어지죠? 가방까지 이렇게 블랙으로 다 맞추니까 엄청 세련된 느낌이 있네요. 저만 그런가요? 치코디안 가방은 아이아이 제품 이번 신상이고요. 이게 처음에 배송 올 때는 이렇게 끈이 다 풀어져서 이렇게 엄청 밋밋한 끈으로 와요. 그래서 이대로 크로스백처럼 착용을 해도 괜찮고요. 저는 여기 프릴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조여서 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기에도 되게 귀여워요. 그쵸? 그리고 다음은 바로 이 블라우스 겸 셔츠예요. 이거 디테일이 진짜 예쁘죠? 뭔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투웨이로 되어 있어서 레이어에서 있는 형태고요. 그냥 각자 따로따로 단품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이거 짧은 반바지랑도 코디를 해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얇은 블라우스 재질인 줄 알았는데 입어보니까 되게 좀 부들부들하고 그냥 일반 블라우스보다는 조금 가을용 블라우스처럼 두께감이 살짝은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뒤에 달린 스트링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하면은 조금 더 허리선이 강조가 되면서 더 페미닌한 무드가 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로 묶어서 입는 게 더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매력이지 않을까? 다음 니트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거는 단독으로 입으려고 구매한 건 아니고 이렇게 목폴라랑 같이 코디해서 입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절감이 딱 맞는 것 같아. 눈여겨보면서 고민고민하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넉넉하고 여유있게 떨어지는 그런 스웨터고요. 두께감은 막 두꺼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겨울 한철까지 코트 안에서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코디한 스커트는 이거 던스트 제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던스트 스커트거든요. 근데 구매했을 때 저한테는 좀 길었어가지고 저는 기장 수선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7cm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영상에 기재를 할게요. 수선해서 입으니까 저한테는 기장이 딱 맞아요. 제가 오늘 계속 소개해드렸던 링서울 스커트랑 좀 비슷한 무드인데 이거는 원단이 조금 더 봄, 가을에 맞춰져서 나온 제품이기는 해요. 완전 한겨울 전까지는 잘 입을만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던스트 제가 디테일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떨어지는 핏이 진짜 예술이에요.
군살 같은 거 하나도 부각 안 되고 우는 것도 없고 그냥 무게감 있게 되게 잘 떨어지는 핏이라서 와,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니트는 바로 이거 니트이자 가디건인 베베체에서 구매한 가디건인데 핏감 진짜 미쳤어요. 보세 쇼핑몰에서 되게 오랜만에 건진 느낌인데 일단 색감도 그런 뭔가 촌스러운 레드가 아니라 살짝 톤 다운된 체리빛이 살짝 도는 그런 컬러고요. 크롭하면은 오히려 가끔 더 부해 보이기도 하는데 얘는 부해 보이는 느낌 안 들고 라인이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입어보자마자 어머 이거 핏감 뭐야 완전 대성공인을 했던 가디건이거든요. 얘는 진짜 색깔별로 쟁여도 될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얘는 재질감이 따가운 느낌이 별로 안 들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을 겨울에 폴라티랑 같이 매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위에 단추 하나 이렇게 풀어서 코디하니까 더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우터 많이 기다렸죠? 이거는 JSNI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숏 기장에 핸드메이드 코트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뭐냐, 원단 자체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얘는 되게 부들부들해요. 뭔가 알파카 그런 소재인 것 같고요. 뻣뻣함도 안 느껴지고 엄청 부들부들 유연하죠. 이거 딱 배송 오자마자 되게 놀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홈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요즘 코트 다 비싼데 약간 동일한 가격대면 여기 제품 구매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전 이 컬러 선택했는데 되게 분위기가 따뜻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이번 주에 벌써 3번이나 입고 외출을 한 제품이에요. 약간 이런 숏코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고르면 엄청 아방해 보이거나 또는 좀 되게 포멀해가지고 진짜 딱 예쁘게 떨어지는 살짝 케이프 느낌도 나고 좀 숏코트의 정석처럼 떨어지는 핏감이라 너무 만족이에요. 요거는 라티젠 자켓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포켓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감도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입을 때 훨씬 더 편해요. 지금 계절감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입을 때는 조금 더 두꺼운 니트랑 같이 코디를 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컬러는 좀 되게 묘하게 나왔거든요. 뭔가 카키빛도 살짝 보이는 베이지 컬러인데 블랙보다 이 컬러감이 조금 더 고급진 것 같아서 이 컬러감으로 골랐어요. 이거 처음 받아봤을 때는 어깨 패드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0.5cm만 남겨놓고 수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너무 예쁘죠? 되게 클래식한 느낌도 나고요. 특히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코디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빨리 다음 주에 기온이 좀 회복이 되면은 이 자켓을 입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클래식한 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오랜만에 자켓 대성공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이렇게